자, 반갑습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팬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사 대표 강사 나영원 선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영화는 간신이란 영화입니다. 간신. 간살 간자에 신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간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사한 신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을 쥐락펴락하는 왕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자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던 임숭제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을 다스릴 힘이 바로 내 손 안에 있나이다. 내가 바로 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임숭제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임숭제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역사적 공간으로 우리가 한번 떠나봐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1505년 연산군 시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군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은 굉장히 폭군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연산군은 어머니를 상당히 그리워하고 모종의 굶주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왜 연산군은 모종이 그리웠을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연산군 시절에 우리 역사적 한번 계보들 한번 보고 갈까요?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홉 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이에요. 어머니는 사약을 먹고 돌아가신 폐비윤 씨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르고 살아왔던 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약을 먹고 돌아가셨던 걸 알려준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인의 대명사라 불렸던 임사옹이라는 간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접했던 연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분노에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원수를 한번 갚아볼까?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 어머니의 죽음의 부추긴 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방조한 자, 그들을 다 잡아들여라.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노라. 해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그래서 갑자사화라 불리는 겁니다. 이 갑자사화로 인해서 많은 신하들과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산군이 더욱더 포악하고 더욱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왕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바로 임사옹의 둘째 아들이었던 바로 임숭제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임숭제는 실질적으로 술과 가문에 능하고 남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리는 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은 임숭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조선에 있는 정말로 이쁜 여자들을 모아다 정말 연이다운 연이를 한번 만들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연산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읽고 있었죠. 최대의 권력을 가진 이 연산 밑에서 연산의 마음만 잘 움직인다면 내가 바로 왕의 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과연 나의 제조다. 솜씨는 여전하구나. 이제 임숭제는 연산의 마음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대 권력자였던 연산 밑에서 또 다른 권력을 가지고자 싶은 또 다른 여인이 있었죠. 그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장록수라는 여자입니다. 장록수는 이뻤을까요?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도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된 여자였지만 이 장록수는 연산군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장록수는 연산군을 거의 애를 다루듯이 하면서 결국 연산을 아들처럼 그런 식으로 다루면서 연산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럼 최대 권력자였던 연산 밑에 권력을 지려는 양대 세력이 보이나요? 한쪽에서는 임사홍과 임승재 부자, 한쪽에서는 바로 장녹수라는 하나의 여인. 근데 연산은 뭘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술과 여자. 그래서 이 여자를 더 이쁘고 더 연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자를 영화 속에서는 연산에게 바침으로써 연산의 마음을 얻으려는 두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단일한 여자가 나오죠. 임승재 쪽에서는 단일한 여자를. 무슨 배틀싸움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쪽 장녹수에서는 바로 설중매란 여자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최대 권력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바로 이 영화, 간신이란 영화가 탄생된 거죠. 이 둘에게 채홍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 이라! 이제 이 임승재가 연산으로부터 맡았던 채홍사라는 관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홍사라는 관직은 실제 관직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화 속에 만든 픽션이었을까요? 실제 관직이었어요. 채집한다. 홍. 부끄럽습니까? 불구롱자. 뭐예요? 여자를 의미합니다. 원래 의미는 채홍 준사였어요. 여자와 명마를 채집하는 바로 관직이었던 겁니다. 임승재는 이래서 명마와 전국에 있는 바로 어여쁜 여인들을 수집을 합니다. 실제로 기생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반 민가의 여자들 그리고 승려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뽑아서 1만 명의 여자를 채우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1만 명의 여자를 바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여 최대의 바로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임승재의 생각이었고 그걸 통해서 연산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자, 흥청망청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흥에 겨워서 정말 흥겹게 노는 모습을 흥청망청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시대의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흥청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흥청 전에 연산군이 아까 채홍사라는 관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미녀를 잡아들이죠. 그 미녀들을 잡아들인 미녀들을 우린 웅평이라고 하고요. 그 운편 중에서도 정말로 이쁘고 정말로 궁궐로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얼굴도 이뻐야 되고요. 노래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흥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흥청 중에서도 바로 임금과 결국 하룻밤을 보내서 성원을 입은 사람들을 천광청이라 말하고 이쁘신데 성원을 입지 못했던 사람을 직광청. 천지 차이다란 말이 뭐 여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라고 또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이 행차를 할 때면 많은 흥청들이 연산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청들은 또한 엄청나게 많은 부와 권력을 지니면서 또 다른 많은 부조리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흥청 망청은 그 시대를 망쳤다. 바로 흥청이 그 시대를 망쳤다는 그런 언어적 유의에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탄생된 겁니다. 간신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이 영화는 실제적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왔던 임승재, 임사홍, 장녹수, 그리고 채홍사 이런 관직들조차도 철저하게 실제로 있었던 관직이었다. 둘째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로 절대 권력자였던 연산을 등이었고 결국 권력을 지려는 임성 부자와 그리고 장녹수 간의 아주 최대의 권력 다툼을 그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영화를 본다면 더 흥미진진하게 영화가 다가올 것이다. 셋째, 그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는 바로 신조가 탄생되고 있었다. 바로 흥청이라는 말에서 바로 그 시대를 망하게 한다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지금 현 시대까지도 바로 지금도 조명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후대까지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치호 선생님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한 번 더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영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인 전하를 위해 신명을 다했사옵니다.